What's up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랩비에투 리액션 비디오는 계속됩니다. 자, 이번에 볼 에피소드는 사실 이 래퍼들도 예전에 막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 언급한 래퍼들은 아니에요. 역시나 처음 보는 래퍼들인데 삼이라는 래퍼와 킬릭이라는 래퍼의 그 101 배틀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무대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곡 때문일 겁니다. 두 사람이 부른 곡의 제목은 빔비엣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이거를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해보면 굿바이라고 나오거든요. 굿바이라고 한다는 거는 뭔가 슬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글에다가 가사를 막 찾아봤어요. 해석한 가사를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왜 사람들이 이 무대를 주목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가사였고, 자신의 어려웠던 불우했던 시절을 이 두 래퍼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어서 그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사람도 있고, 약간 그런 얘기들을 좀 포괄적으로 다루는 가사인 것 같아서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약간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무거운 퍼포먼스인데 그래도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쌈이랑 킬릭의 101 배틀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솔직하게 그들의 가사를 해석한 걸 보니까 굉장히 가슴에도 와닿고 멋있는 가사였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힙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만약에 무대라고 한다면 가정사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뭐 슬픈 과거에 대한 이런 공연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래퍼는 되게 랩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고 유연한 스킬을 갖고 있네. 맞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유명한 가수신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언급도 많더라고요. 봐, 기립했잖아. 와, 그냥 그 가창력이 압도되는 게 있다. 개인적으로 해석한 가사를 보면 저는 킬릭의 가사가 좀 더 좀 슬펐던 것 같아. 슬픔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 공연을 좀 높이 사고 싶은 거는, 발라드틱한 무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래퍼들이 좀 터프하게 뱉고 타이트하게 뱉음으로써 좀 그래도 이게 멋있는 랩이라는 인식들은 좀 많이 시키면서 공연을 진행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스킬풀한 면을 놓치질 않았어. 그래서 좋아. 아버님이시죠. 실제 아버님이시죠. 네, 이런 공연은 음악적인 면보다는 저는 오히려 감성적인 면을 자극시키는 무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몰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되게 뭔가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아시죠? 와, 고음 올라가는 거 나 깜짝 놀랐네. 와.
이분은 대단한 가수신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한 언급을 댓글에서 많이 봤어요. 아... 잘 봤습니다. 사실 아무리 뭐 래퍼들이 나오고 힙합이란 콘텐츠를 다루는 TV쇼라고 하더라도 이게 방송사에서 이런 래퍼들한테 경연을 만들어줄 때는 여러 가지 테마들을 잡죠. 근데 분명히 힙합을 잘 아는 사람만 시청하는 TV쇼는 아니니까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시청하는 TV쇼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개인적인 아픔,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경연도 어떻게 보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가사를 보니까 슬픔을 많이 갖고 있는 래퍼 두 명이 만나서 만드는 퍼포먼스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이렇게 구글 번역을 일일이 해석을 막 해보거든요. 당신과 나는 비슷한 상황이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는 내용들이 진짜 많았어요. 뭐 가난한 문제나 부모님에 대한 문제나 엄청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면은 누구나 각 가정마다 막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나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뭔가 화목한 그런 걸 믿지는 않아. 사실 현실을 보면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사가 좀 더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나쁘진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